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의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예민하고 너무 예민해서 잠도 잘 못 잔대요. 자기가 뭐 불편하면 잠을 막 못 자고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신경질 막 부릴 때는 앞으로 막 돌진해서 들이받고 한다고 합니다.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청각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어떠한지 잘 아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이라는 동물이 참 익숙치는 않지만 성경에는 잘 등장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엔 양과 같이 양처럼 양만큼은 아니지만 눈이 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잘 보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이효성 목사님이 수요일날 딱 그 본문을 설교를 하시네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자가 오늘 이야기 10장에 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는 부자가 양을 수백 마리 가진 부자, 아브라함처럼 수백 마리 가진 부자는 한꺼번에 양을 다 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고용해서 각 목자에게 수십 마리씩 양을 맡깁니다. 그럼 그 목자가 가진 큰 울타리 안에 양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러면 각 목자가 나와서 신호를 보냅니다. 각 목자마다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신호가 있었겠죠. 뭐 휙 불든지 뭐 후루룩 하든지 그 소리를 따라 알아듣는 그 목자의 양들이 문으로 한 마리씩 나옵니다. 아무리 양이 많이 뒤섞여 있고 목자가 여러 명이어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0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 내놓은 후에 4절에 보면 앞서가며 어디로 가자 저리로 가자 노래를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 가는 것이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목자는 소리를 계속 내고 양은 그 앞에 양의 엉덩이를 보며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먹고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슷한 것인데요.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다니다가 이곳저곳을 돌다가 중간 기착지처럼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산장처럼 목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모여서 양들을 쉬게 하고 목자들도 쉬는 중간 기착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조그만 울타리 안에 양들을 넣고 그 문 앞에 목자가 지키고 앉아서 먹고 자는 것이죠. 목자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 문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는 자들은 도적이거나 아니면 맹수겠죠. 양을 노리는 자들일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는 곳,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올 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아무리 많은 목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욕망을 따라 급하다고 빨리 뛰어나가고 싶다고 나갈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단은 우리 마음의 욕망을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지요.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먼저 응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시원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의 음성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그 자리가 문입니다. 목자에게로 가서 나가야 하고 목자에게로 가서 들어가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를 통해 우리의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고 다시금 예수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눈이 어두운 양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은 어디로든지 들어가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가서 먹어야 하는데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내 감정이나 생각과 구별해내는 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 안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 심어준 소리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크게 키워놓은 소리일 수 있죠. 예수님과 비슷한 소리도 많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많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난과 공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목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었습니다. 그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어렵게 합니다. 이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 마음의 욕망과 결핍에서 오는 소리들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이 욕망과 결핍의 소리들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린 욕망에 삼켜지고 결핍에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권사님은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야 될지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단에 넘어가는 것, 다른 소리에 넘어가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단이 다가와서 유혹이 다가와서가 아니죠.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욕망과 결핍의 소리가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문제,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거짓교사, 도적들, 그리고 이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 냄새를 알지요. 목자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담을 넘고 목자인 양,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마음의 욕망을 안다. 너의 결핍을 내가 채워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깨어냅니다. 도적이 와서 우리가 도적당하는 건 맞지만 도적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이고 1차적으로는 나의 문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것으로 들고 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죠. 예수님은 문이시고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선택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곳으로 오가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꼴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문으로 삼지 않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꼴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문을 통해 우리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곳은 쉬기 위한 곳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쉼을 얻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를 지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와 노력이, 봉사가, 사랑의 섬김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가 비추어 주셔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치는 밤바다와 같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지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덮어두었던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고 그곳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샘에서 솟아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맞닿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무엇이 거짓말이었고 욕망의 소리였고 결핍의 아우성이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먹고 마시며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삶의 터전이지요. 그곳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립니다. 뜨거운 볕도 내리쬐고 가시덤불과 자갈길도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리를 잡아간 그 도적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소진하며 결국엔 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며 싸우는 세상입니다. 거친 광야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푯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땅 어디든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며 예수의 충만한 생명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제한받지 않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갈 때 우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세상에서 쉽게 쓰러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이십니다. 예수를 통해 나는 나를 볼 수 있고 예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 예수를 문으로 삼아 안식을 얻고 나를 살피고 중심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문으로 삼아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목자 되신 주를 따라 기꺼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